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ES 수량연기사 기출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이제 우리 개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번 2021년 이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는데, 보통 2017년 문제, 18년 문제, 그리고 뭐 19년까지도 요렇게 여기서 좀 대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렇게 도는 또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년도에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주기별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17년, 18년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예전 문제도 여러분 보시면은 한 4년 전, 3년 전 문제도 봐주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분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분뇨 뭘 정리해야 되죠? 네, 특성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 정리가 해설에 분뇨의 특성이라든가 발생량, 그리고 양, 그죠? 구성, 요거 정리돼 있으니까 요 부분 여러분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분뇨는 다량의 유기물과 대장균 포함하고 있죠.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매일 내는 그 분뇨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2번, 고형물, 그 다음에 점도가 뭐에 비해서 도시하수에 비해서 높다. 맞죠? 건더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끈적끈적합니다. 자, 그 다음 분간요의 혼합비는 1대 10이다. 그리고 4번에는 분간요의 고형물비가 1대 1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게 지금 혼합비라는 게뭘 얘기를 할까요? 우리 부피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부피비는 어떻게 되나요? 분간요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분이 많을까요? 요가 많을까요? 요가 많겠죠. 그죠? 얼마나 많냐? 그러면은, 네, 요 비가, 분간요의 비가 1대 10입니다. 그러니까 요가 10배 많아요. 자, 그리고 고형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더기, 고형물 비를 보면은 누가 더 고형물이 많을까요? 당연히 분이 많겠죠. 얼마 많냐? 네, 7에서 8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몇 번이 틀렸어요? 네, 4번이 틀렸네요. 4번 정답입니다. 자, 문제 2번. 계산 문제 나왔죠? pH 계산하는 건데요. 자, 우리 pH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pH 계산할 때 일단 수소이온 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자, 만약 수소이온 농도가 강산이다. 그러면 저다 쪼개지죠. 다 헬이 돼요. 그래서 얼마? 네, 그냥 들어가는 농도 C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세트산 같은 약산이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는 자, 우리 처음 농도에다가 이온화도 나오면 C알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A 값이 나오면은, 네, KA, 루트 C, KAC 요걸로 구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요게 강산이 아니고 요번에는, 염기가 나왔다. 강염기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걸까요? 네, OH 마이너스 농도가 역시 넣어준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약염기를 넣었다. 약염기를 넣었다. 그럼 OH가 똑같아요. C 알파 되고요. 이번에는 연기니까 C, 이제 KA가 아니고 KBC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써야 될 식이 뭐냐? 지금 아세트산은 약산이죠, 그죠? 약산이기 때문에 요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게 지금 KA 값이니까 요걸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루트 KAC 요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요 C를 구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초기 몰 농도입니다. 아세트산의 초기 몰 농도. 자, 그럼 지금 주어진 게 아세트산이 120mg per 리터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우리 몰 농도는 몰퍼 리터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리터는 똑같고 미리그램을 그러면 몰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미리그램을 제가 그램으로 바꿔볼게요. 단위환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램을 이제 몰로 바꾸는데 아세트산의 1몰이 분자량 계산하시면 60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값이 얼마냐면요, 0.002 나와요. 자, 어떤 분은 아마 계산기 따라서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자, KA 값이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고요. 그 다음에 C 값이 네, 0.002 해서 계산을 하시면 값이 나오는 게 1.89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 나와요. 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죠. 그 다음 뭘 구해야 되나요? 네, pH 계산해야 됩니다. 자, pH 요 밑에다가 적을게요.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
네, 수소이온 농도죠. 그래서 우리 방금 계산해서 1.8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값이 네, 3.721 나오네요. 그러면 정답이 네, 3번 되겠죠?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요것도 계산 문제네요. THOD, TOC, B를 구하는 거예요. 자, THOD는 뭐고? 이론적 산소 요구량. TOC는요, 유기탄소량이죠. 자, 지금 주어진 게 우리 자당이에요. 자, 이 자당을 가지고 완전히 산화시킨다 그랬으니까 호기성 분해시키는 호기성 분해반응식을 써주는 겁니다. 자, 탄소 있으면 CO2 나오고요, 수소 있으면 H2O 나와요. 자, 우리 탄소는 요 개수 그대로 CO2 나와요. 그 다음에 수소는요, 절반 나옵니다. 왜냐면 H2O에 수소가 두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1개 나오죠. 그럼 나머지 이제 뭐만 산소 개수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 산소 11개 있죠? 여기 이제 얼마인지 우리 계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소는 24개. 여기는요, 11개. 그죠? 11개, 11개 같네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산소 개수가 24개 나오려면 네, 개수는 절반이니까 12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 반응식을 만들었어요. 호기성 분해 반응식. 자, 그럼 여기서 THOD는 뭘까요? THOD는 자, 우리 유해를 분해할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산소량이니까 얘가 THOD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TOC는요, 얘가 유기물이죠. 이 유기물 중에 탄소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TOC예요. 자, 그럼 우리 THOD, TOC 는요, 얼마가 돼요? THOD는 12산소, TOC는 역시 12탄소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요게 우리 질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12 곱하기 32g. 탄소는요, 원자량이 12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12가 같으니까 이렇게 먼저 없애도 되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 2.6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네, 1번이에요.